자,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볼때왜 대기가 이렇게 긴가, 대기 시간이 왜 이렇게 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맨날 올 때마다 기다려요. 기본적으로 우리 과는 대기가 좀긴것 같기는 해. 밖에서 얘기를 못하는 내용들이 또좀 맞아요. 있고, 소아과를 가도 애 콧물 나고 기침해서요, 열나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잖아요. 딱 앉아서 검진 이제 맞아요. 바로 하고, 저희는 약간 좀 개인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맞아요. 밖에서 문진을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도 그런 것도 있다. 감기가 왜 걸리게 되었나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우리는 뭘또 설명해야 되죠? 저희 설명할 거 많죠. 어떤 부산주의를 남자에게로 옮긴 거냐, 몇 번째 남자냐. 얘는 왜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나 물어보잖아요. 부산주의를 얘기할. 저는 초경 때부터 생리가 불규칙했는데요. 맞아, 맞아. 20대가 되면서 조금 규칙적으로 됐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다가 또몇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취업을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6개월에 한번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그래서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했더니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복직 준비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좀 많아지니까 한 달에 생리를 두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너무 들어보니 스토리잖아. 어르신들이 가끔 내가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맞아. 그때 다리가 아팠는데 그때부터 뭐 그때부터 아픈 히스토리 얘기하시듯이 저희도 거의 초경 때부터 히스토리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산부인과의 환자들이 좀 참다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의 문제로 잘안 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막 월경불순 있고 월경통 있는데 부정출혈이 같이 있고 지염이 있고 갑자기 가려워. 그리고 임신 준비해요. 산소가 딴 병원을 이번 주에 두 군데를 갔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죠. 앞에 병원 히스토리를 또 맞아, 다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검사지 또 다 봐야 되고. 검사지 다 봐야 되고. 맞아요. 환자 문진에만 해도 시간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생리량이 줄었어요. 유산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그런 걸 묻기가 조금 그러니까. 왜 생겼냐고 하시길래 이유가 없다. 근데 왜 하필 또 왼쪽에 생겼냐 하신 거. 아하. 그것도 몰라요. 근데 환자들도 그만큼 답답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체 검진을 합니다. 맞아요. 겨울에 여러분들 제발 산부인과 오실 때는 바지만 입고 오세요. 진짜 스타킹 신고 오시면.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우면 스타킹 신고 바지 입잖아. 내복이요, 내복. 저희과는 이제 밑에는 치마로 갈아입고 아래를 파리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너무 많이 껴입고 오시면 그거 벗는데 진짜 맞아, 오래 맞아. 걸리거든요. 그리고 신발. 끈 막 이만큼 있는 거 막. 근데 그러면 다 기다려야 돼. 검진하실 때 이제 뭐 출혈이 있는 환자라던가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환자들은 또 저희한테 미안해서 안에서 또 닦고 네, 나오세요. 치마 갈아입었어. 야. 나왔어. 앉았다. 어. 어머, 어머 팬티 안 벗었다. 맞아, 맞아. 이러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신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치. 양말 벗고 들어가나요? 맞아, 양말 맞아. 신고 가나요? 근데 양말 조금 어렵지 않아? 아니 나는 벗을 이유가 양말, 1도 없다고. 네? 양말 왜 벗지? 아니 근데 나 아는 언니도 그러더라. 어머 나 오늘 너한테 검진 오는데 패디도 안 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아니 패디를 왜 해요? 아, 나는 환자 발톱을 보면서 신경 쓴 적 한 번도 없거든? 그치, 그치. 왜냐면 내 관심은 거기 없으니까. 근데 왜 내가 환자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밑에 다 벗었어 치마 입었어 근데 양말만 신고 이렇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아니 선생님 가끔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치마 입을 때 있으시잖아요. Why not? 아니 너무 이게 패션해. 선생님들 보셔. 밑에 아무것도 없는 양말만 신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럼 선생님 벗으세요. 양말도. 네 여러분 양말 벗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위에 다 탈의하고 여기까지 치마 올려서 나오신 분들 있어요. 아 일회용 치마를. 아 그 아, 치마를. 왜냐면 마사지 샵은 이렇게 그렇지. 하니까. 여러분들 위에 브릿지 안 벗으셔도 돼요. 벗고 나오시면은 서로 이렇게 그리고 피나거나 이제 분비물이 많을 때도 환자분들이 아, 못 씻고 왔다 미안해 하시는데 사실은 그 날 것 그대로의 그걸 맞아요. 봐야 문제가 있는 분비물인지 아니면 피가 나는 것도 날 때 봐야지. 여러분들 한두 달 지나고 난 뒤에 저 한 달 전에 피가 일주일 동안 났는데 왜 났을까요? 하면 몰라요가 답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 다 치웠는데. 그러니까. 초음파를 봐야 되면 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 질초음파나 항문초음파를 보면 또 소변 보고 방광을 비워야 되잖아요. 소변 언제 보셨죠? 집에 나올 때. 근데 우리 병원에 와서 일단 30분 대기하고 나랑 한 20분 얘기했어. 방광 꽉 차 있잖아요. 다시 나가서 소변을 그렇죠. 보고 다시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환자가 일단 밖에 나가잖아? 그럼 대기하던 환자도 약간 희망을 가져. 그치 그치. 나왔다 이러는데 그 환자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 또 약간 남자도 비뇨기과 가면 그런 안 입고 가? 아니, 바지 위에는
높은 키로 갈 수 있지. 아, 근데 지퍼를 올려야 되잖아. 이거 완전 대형 사고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사실 탁과 진료에 비해서 시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대기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대기한 것만큼 이제 진료를 충분히 보실 수 있게 이제 배려를 해 주실 거니까. 대기가 너무 길어지면 일어나서 인사드릴 때 있어. 너무 죄송하다고. 그냥 들어오셔서 하실 말씀 다 하고 나가시게 꼭 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그렇게 진료를 보긴 하는데, 기다리실 때 물론 굉장히 짜증이 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를 포함해서 간호사님들, 뭐 간호조무사님들, 데스크에 계신 그런 사무직 분들도 전부 다 일종의 감정노동자라서 저희들 이제 아픈 분들만 보니까 뭐 대부분의 그런 짜증이나 화는 이해는 하는데, 아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안에 들어있는 환자를 끄잡아낼 수도 없고. 맞아요. 의사한테 진료 좀 빨리 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간호사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막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시거나. 맞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이유로 대기가 좀 길다. 특히 산모들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산모님들이 진짜 두껍게 입고 오시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아예 이렇게 폭 싸고 오신단 말이에요. 늘 오래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요. 늘 감사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그냥 끝내나요? 이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근데 왜 인트로 안 했어? 조용. 아 이것도 경상도 어경인가? 나이키. 나이키. 강원도 아니래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천원. 100원이면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왜 다르지? 800원, 9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다리도 빨라지네. 10000원. 왜 기억을 다 믿어요?